박진도 대통령 직속 농업 농어촌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오늘 경북을 찾아 농민들을 만났습니다. 농민들은 지역 농업과 농어촌 현안을 듣고 농정틀 전환을 논의했습니다. 성나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진도 대통령 직속 농업 농어촌 특별위원장이 농정틀 전환을 위한 전국 순회 타운홀 미팅을 위해 경북을 방문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최근 변화하는 농정의 틀을 전환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논의하고 농업, 농어촌, 농어민 정책 같은 다양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한 여성은 여성 농업인이 우리나라에서 5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도 여성 농업인을 위한 복지 정책은 거의 없다며 정부를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성 농업인도 직업인으로 인정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청년들이 농사를 지으러 들어오면은요, 여성 농업인들이 같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복지가 하나도 안 되어 있으면 우리 여성 농업인들이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또 경북은 치유 농업을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치유 농업을 보건복지부에서 개혁하고 있는 커뮤니티 케어와 연계해온 보험수가 제도와 연동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진도 위원장은 국민 행복을 위한 농업, 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지키는 농정을 마련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이 농정 개혁의 주체다 하는 관점에서 같이 힘을 모아주셔야 아마 변화가 있을까 생각합니다. 박 위원장은 전국 순회 미팅을 통해 올 연말 농정 비전 선포식을 갖고 내년 2, 3월쯤 구체적인 농정 과제 등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성락입니다.